어떻게 자작나무 이걸 팠어? 에? 이걸 뭘로 판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저걸 저렇게 달아놔야 돼. 예. 예. 아유. 진짜 잘해놨다. 아 불편하면은 불편한 거를 좀 얘기하고 서로 나중에 그 뭐라도 얘기를 하면은 서로가 이제 뭐가 불편하다 뭐 이렇게 이렇게 조치가 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힘 안 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면서 며칠 나오고 싸우고 잘했니 못했니 뭐 그냥 아이고 등값을 얼마나 등값이라도 뭐, 해야지 요거 등? 응. 에이 됐어 멀리서 왔는데 그 정도 나도 해야지. 저거 다 조져놔서 저 큰일 났는데 저기서 스티커, 스티커 많이 줬잖아. 이건 뭐요? 미나리 뜯었어요. 미나리? 아이고, 미나리, 저 미나리 다시요. 볼 미나리? 응, 허리가 아파서 못 뜯었어요. 네. 저 가서 맛있게 해줬어. 미나리 향. 안 나는데 향이? 삶으야 나? 살짝? 많이 나지. 많이 나는 건가? 미나리 이거 많이 나는 거야. 삶은 너무 향이 많이 나요. 그래? 엄청 부드럽고 아주 네. 자기가 엄청 좋아. 억시진 않고요? 아유, 부드럽잖아. 미나리 따로 오라고 아니, 그래야 되겠네. 우리 저기 손님들 진짜 미나리 따로 와야 돼. 여기 저기 놓고 저기 있는데. 경운기길 있는데? 네 꼬랑? 여기 바로 여기 아 저기 꼬랑 한 사람만 가르쳐봐 좀 헷갈려. 어디? 서울의 저 하우스 있지? 네 하우스 끝에 네. 아 거기 하천? 어, 아 여기 또 하천 물내리 네 여기 하천 돌미나리? 돌미나리 엄청 많아 아주 그냥 낯 갖고 가서 다 훑어와야 되겠네 진짜 아유 낯 갖고 가서 훑어와야 되네 아유 이건 내가 기념으로 갖다 다 버릴게 이건 쓰레기 고맙습니다 그래요 상 갖고 가요 네. 잘 챙겨 가셔 경찰? 다. 물기를 내가 40마리 줘. 어떤 거요? 토끼? 토끼장. 집에 토끼장. 토끼를 키운다고요? 오늘 저기 어저께 양주. 네. 12마리 갖다 줘. 토끼 여기 산에다 풀어놓으면 안 되잖아. 망을 쳐. 다음에 이걸. 망을 쳐야 돼? 망 치고. 토끼가 못 나가게 망 쳐놓고 하면 네. 그냥 나는 지가 땅콩하고 그래 그 쪽에 네. 화물차 이거 주차장에다가 네. 그 화물 아저씨들이 가꾸라해서 요트발에 토끼 한다고 엄청 좋아해 요트보다 그냥 막 잡는다고 아니 못 잡아요 나 재밌어 못 잡아 아니 키우는 건 재밌잖아 키우는 것만 그리고 올 때 새끼를 몇 마리 갖고 와요 그럼 네. 내가 오늘 토끼 새끼 가져갑니다 예 네, 그리고 토끼 새끼 망 준비해 놓을게 내가 며칠 날 네. 10일 날이나 7일 날 네. 부산 갈 거거든요 예 네. 네. 그래요 그럼 안 그러면 14일 날 우리 딸이 계산해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오실 때 토끼나 갖고 와요, 그럼. 나 여기서 이거 하니까 막 지나가면서 뭐 제주도 갔다 오면서 고사리 뜯어다 주고 또 어떤 분은 뭐 양주 갖다 주고 막 떡 갖다 주고 먹을 거 천지여 아주. 동네 아저씨는 또 염색이 갖다 준대요. 미치겠어 아주. 아니, 그 산에다가 예. 망을 예. 예. 저 산에다가 해놓을게요. 그러면 예. 물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예. 어느 참에 막 새끼가 갑자기 하루에 막 10개씩 막 20마리씩 막 너무니 막 귀 나와. 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알았어요. 토끼 잡아놔야 되겠어요.
우리 사장님은 금손은 아니고 똥손도 아닌데 하려고 하시는 의지는 되게 좋아. 본드도 바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잘하셔. 네, 기초는 잘했어. 본드도 바르고 네, 잘하셨는데 네, 소시적에는 일 좀 하셨거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일단 안 돼. 이거 위험해서 제가 그래 다 보고 뜯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날카로워요 이거. 앞으로는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뭐 필요하면은 와요. 와가지고 우리하고 협의를 하면 돼. 우리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 증 못하면 제가 해주면 되니까. 예. 그렇게. 사장님이 사업을 원해 오래 하신 분이라 남한테 부탁하는 거를 안 좋아할 것 같아. 스타일이 그래. 그지요?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맨날 싸우는 거야. 망가뜨리고. 이제 앞으로는 돈을 떠나서 그냥 이 차가 우리한테 샀잖아요. 네, 저희한테 오세요, 그냥. 지나시던 길이라도 들리세요. 네.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면 돼요. 네, 사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네? 아 그래 잘했죠. 네. 잘 고쳐서 타요. 네. 뭘 3년 타고 바꿔요. 그냥 타고 다녀. 사륜구동 타고 다니면 되죠 나중에는. 어떻게 우리 네. 예. 네. 통영? 응. 육지도? 육지도 하고 사람. 육지도, 사량도, 만지도. 예. 네. 네. 아, 가. 아, 놀러 다니는 얘기야. 뭐, 속 터져 아주. 나는 맨날 여기 처박혀 있는데. 아무튼 고마워요. 아이, 고맙긴 여보. 이렇게 하니까 또 얼굴 하고 저 보는 거죠, 뭐. 네. 아, 그래요. 뭐 한 열 마리 갖고 와요, 그럼. 온 산에 다 토끼장 만들어 놓게. 저,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돌려가지고 일로 나가요. 예. 네. 여기로 이렇게 해서 그냥 돌려서 여기서 나가요. 예, 예. 어, 또 절로 나가시는 길도 안 해. 무지도 잘 달고 계세요? 아, 네. 근데 주방들이 없어서 차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장갑 왜 안 끼세요? 부식이 생각보다 스타렉스들이 없어요. 전보 스타렉스는 부식이 엄청 많은데 스타렉스 1세대, 2세대는 부식이 많은데 요 정도 부식은 부식도 아니요. 부식이 없어요, 자체. 그래서 스타렉스가요 오래 가는 거예요. 외국도 수출도 잘 나가고. 아셨죠? 네. 예. 네. 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온도 코팅을 딱 치잖아요. 방은 방청 방진이 다 된다는 거죠. 확실히 부식이 없어요. 오씨. 여보세요? 아, 씨가 제대로 야, 요거 너무 이쁜데? 그 가운데도 열리게 해놨어요. 오. 밑으로도 열리고. 이거 뭐요? 똥통? 네. 왜 차에다 똥통을 싣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하긴 뭐 똥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아. 야 이거 이쁘다.